그래서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혹시나 남한테 얻어서 내가 받은 가방이나 혹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인연이 끝났어. 그런 가방이라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 궁 나라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번씩 별로 그렇게 막 뭔가를 한거 같진 않은데 자꾸 돈이 이렇게 나만하진 않고 뭔가 고혈증하고 근데 뭘 하신 거 돈이 아니시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런 그 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도 연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물건에도 연법이 있고요. 어떤 물건이나 뭐 하다 못해 옷장이나 아니면 어떤 침구, 가방, 신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물건에 또 물건이 나랑 또 사대가 잘 맞고, 어떤 물건을 산 뒤로부터 내가 일이 잘 풀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 통장에도요, 자기하고 맞는 통장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은행도 있고 금융권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는 농협의 통장을 만드니까 항상 돈이 좀잘 됐어. 근데 나는 농협의 통장을 만드니까 돈이 안 돼. 근데 나 국민은행을 만드니까 돈이 좀 들어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장이 항상 빠져나가는 것만 있고 들어오지 않는 통장이라면 다른 통장을 조금 개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나하고 맞는 또 가방이나 지갑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쓰시는 만약에 가방이 너무 낡았고, 오래됐고, 흠집이 있거나, 아니면은 안에 헤어졌거나, 이런 가방이라면 새로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내가 금전을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는 또 꿀팁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혹시나 남한테 얻어서 내가 받은 가방이나, 혹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인연이 끝났어. 그런 가방이라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남자친구나 친했던 친구가 선물로 줬어. 근데 그 인연은 끝났어. 근데 내가 그 가방을 계속 쓰고 있어. 그 가방을 뭐 쓰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놔두시고 주 전용으로 쓰시는 본인이 본인 돈으로 새 가방을 하나 마련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갑이라는 건 항상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갑은 항상 조금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지갑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너무 오래됐고 만약에 낡았다 그러시면 새 기운에 또새 운을 좀 받으시려면 가감하게 나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뭐새 지갑도 많고 새 가방도 많은데 이런 분들 말고요. 작든 크든 내 형편에 맞춰서 비싸든 싸든 형편에 맞는 지갑으로 조금 새 걸로 구매를 하셔서 운이 이렇게 저희가 항상 11월과 12월은 운이 교차하는 시기거든요. 새 운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1월, 12월에는 준비 자세예요. 지금 딱 달리기 하기 전에 이딱 운이 바뀌는 시기일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갑은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12월 말일 전에는 하나 새로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하나 해서 내년에는 좀 개묘년에는 좀 저도 좋은 운을 좀 받아서 좀 금전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지갑, 통장, 그리고 가방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11월, 12월은 운이 바뀌는 달이다. 이때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묘년에 들어오는 새로운 운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